이 보아 씨가 중학교를 전교 1등으로 들어갈 정도로 공부도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데 흠잡을 데 없는 보아 씨도 미우새였던 적이 있어요? 저는 갑자기 이제 연습생 하겠다고 부모님한테. 근데 그 당시 때는 연습생이라는 그 개념이 별로 개념도 별로 없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SM에서 계약을 하자고 하셔가지고 부모님이 안 된다, 너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좀 그때 미우새였던 것 아유, 같아요. 그렇지. 중학교 입학을 저희는 시험 봐서 들어가는 데였거든요. 그래서 전교 1등으로 들어가서 자퇴했죠, 금방. 전교 1등. 무슨 분교는 아니죠? 아니. 예전에 누가 전교 1등 한다고 그래서 봤더니 전교생이 6명이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좀 애착이 가는 노래는 뭐예요? 제가 쓴 노래로 처음 타이틀이 된 노래가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온리원이라는 노래인데. 아 그거는 그러면 완전히 좀 남다르게. 네,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아니 또 예의가 발라서 사실 가수한테 갑자기 뭐 노래 한 소절 하는 게 어머님들 앞이니까 온리원 잠깐만. 네, 듣고 싶어요. 네. 멀어져만 가는 그대 연애 온리원. 내가 사랑했던 것만큼 You're the only one. 아프고 아프지만 바보 같지만 Goodbye. 다시 널 못 본다 해도 You're the only one, only one. 아, 야, 어떡해. 영광입니다. 라이브로 이렇게 다섯 명의 관객 앞에서. 무반주로. 잘하시네. 아, 제가 진짜 이 노래 많이 불렀는데 이렇게 앉아서 부르는데 숨 찬 적은 처음 봤어요. 네. 막 심장이 엄청 긴장해서 그래요. 네. 우리 옛날에 우리 아들도 같이 이렇게 활동할 때 우리 아들이 조금 좀 일이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느새 또 보아 씨가 일을 하고 사랑스러워하실 때 내가 더 잘 알지 그랬어. 어머님의 또 틈새 피할. 보아가 딱 1위 차지하면 그게 좀 속상했겠네. 전화부 지지배 왜? 막 핫 피저 타이밍에 나와가지고 가슴이 조마조마했어 지금.